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증인 명단을 보고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다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도 적지 못하는 미상이라고 해서 증인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는 국정감사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따지자면 그 이전 대통령 시절까지 다 따지자고 하면 국정감사가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털고 가십시오. 그게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꾸 이재명 방탄 이야기하시는데 재판 일주일에 세 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탄하려고 해봤자 뭘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방탄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 균형이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 특검 이야기하시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무용한 절차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 결정 나온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2차는 2차 주가 조작 결혼 이후에 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 자체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시고 있고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본인 부인부터 배우자부터 한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먼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원님들이시니까 앞에서 누구 방탄이니 할 거 없이 실제로 잘못된 점을 꼬집는 실제로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